만나면 좋은 친구 MBC. 또 다른 우리 집이에요. 재밌어서 집에 가기 싫어요. 내 아이 남의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입니다. 저희 이제 엄마 아빠가 또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침에 이제 등원할 때 물통 챙겨놓고 이제 날짜기 제자리 갖다 놓고 수건 정도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등원 준비를 같이 하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긴 하잖아. 또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저희 어린이집은 30년 역사를 가진 전국 공동육아 2호점입니다. 주로 천을 쌓 나들이를 하면서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놀 줄 아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함께 동원하면서 책도 읽어주시고 다른 아이들과 놀이를 하며 챙겨주고 계십니다. 두 명의 아이를 보내고 있고요. 보낸 지는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년 시절 때 상가들에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보냈어서 이제 애들한테도 저희가 받았던 좋은 추억들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이까지 보내게 되었어요. 일반적 어린이집은 교사 중심에서 프로그램이 이미 완성되는 것에 아이가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하면, 이곳은 프로그램이 모두가 부모가 참여를 하고 교사가 참여를 하고 아이가 참여해서 3명의 그 구조가 같이 참여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의식하는 느낌이야. 어린이 이거 봐봐, 우리 어제 얼음 만졌지? 저희 천을 싼 나들이 가요. 나들이 가서 기분 너무 좋아요. 나뭇가지랑 나뭇가지. 허야 저거래. 이야, 이거 봐. 고라니 발자국. 고라니 발자국 그래 여기. 오, 무서워. 너 이거 뭔지 알겠어? 봐봐. 뭔 거 같아? 어? 이거 나무 껍데기에서 떨어져 나온 거야. 여기 나무 옷 입고 있잖아. 근데 여기 계절이 변하니까 조금씩 떨어진대. 뭐 찾고 있어요? 총알 찾고 있어요. 이거 찾아서 뭐 할 거예요? 총알로 놀 거예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나들이를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궁금한 점을 충분하게 만지고 관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근데 일반 보통 사람들은 왜 아이들이 저렇게 그냥 던져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로. 자, 우리 토끼와 거북이 할 겁니다. 거북이. 네. 네. 토끼. 내 손이 거북이 외롱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는 매일 나들이를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익숙한 장소로 쭉 나가면서 사계절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계절의 흐름이나 변화를 아이들이 느끼면서 탐색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알러지, 아토피를 많이 생각해서 유기농 식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를 준비할 때는 직접 고기를 다지고 빵가루를 뭉치고 튀겨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랑 조심히 해치겠어. 컴퓨터! 저는 고기랑 흰물이랑 감자가 되게 맛있어요. 예전에는 김치를 잘 못 먹었었는데 이젠 셰프랑 김치도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가자. 응원하는 건 좋아하는데 집에 가는 건 싫어하네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데리러 오면 이제 애들이 엄마 이거 조금만 더 하고 갈게 하는 게 30분, 1시간이 되더라고요. 그 애들이 말하기를 엄마 좀 늦게 데려오는 게 소원이라고. 네, 그렇게 말해요. 여기 잘 갔다 왔나? 그래? 선물. 선물 없어. 선물, 어? 아까 숫자로 배웠나? 아이들이 저에게 지어진 별명이 키다리거든요. 그 키다리라는 별명을 부르면서 아이와 어른이 동급, 동등한 입장에서 여기 성장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아이들과 가까이서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고 이제 이런 어린이 집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나 우리가 부모가 다 그런 걸 또 체크를 해서 이렇게 애들한테 필요한 거를 이렇게 먼저 해줄 수 있는 것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8년째 다니고 있고 저 옆에 있는 동생은 저와 같이 요 방과후에서 1년째 다니고 있어요. 이제 6학년이 되고 내년에는 중학생이 되고 그러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친구들하고 놀고 동생들하고 놀고 책도 보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면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이곳은 충분한 공간에서 말뚝박기, 야구, 구슬치기 등 시체놀이를 하면서 학업 스트레스를 풀고 있고 친구들과 관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많은 경험을 해봐서 좋아요. 저에게 이곳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 나한테 웃음을 주는 곳, 저한테 행복을 주는 곳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여기 나들이도 많이 가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지고요. 또 어른들하고도 이렇게 쉽게 소통할 수 있고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아빠 엄마들도 그냥 내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20명의 아이를 함께 내 아이처럼 볼 수 있어서 그런 점이 굉장히 돋보인다고 할까요? 이렇게 함께 성장하고 함께 키워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채소와 심에 있는 열매가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런 기독교적인 이제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기는 없습니다. 고기는 없고 오로지 채식 위주로만 음식을 조리를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콩요리라든가 죽 종류, 한식 종류, 그 다음에 샐러드 종류 이렇게 좀 나눠서 한 40가지 정도의 요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 맛있습니다. 다 맛있는데 그중에 딱 꼽으라고 한다면은 물고기, 호박죽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표고버섯 강정 대체적으로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이게 고기 닮은 콩이네라고 밀고기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한 15가지 이상 많은 견과류들이 들어가서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뭐 손 가는 대로 먹어도 좋습니다만은 얼른 배가 부르지 않는 야채나 샐러드나 이런 종류로 먼저 좀 드시고 그 다음에 가셔서 이제 손에 가는 또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골라 드시게 되면 빠른 포만감을 느끼지 않고 드실 수 있는 힌트인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콩 요리라든지 호박죽이라든지 또 이런 한식 쪽으로 선호를 하신 것 같고요. 30, 40대 세대들은 토마토 샐러드라든지 또 피자, 파스타 뭐 이런 쪽으로 그 선호도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맛있는 채식도 진짜 맛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개발하고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가게는 한 운영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돼지고기, 소고기를 무한으로 이제 제공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대학가고 학생들 위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주로 돼지고기를 많이 먹죠. 근데 요즘은 이제 중년층들이 많이 이제 손님이 늘어나 가지고 이제 형편에 따라서 이제 많이 드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삼겹살하고 목살을 많이 드시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갈비라든가 갈매기 위주로 이제 많이 드시죠. 쌈배추, 깻잎, 상추.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쌈 무까지 셀프존에 보면은 떡볶이하고 밥이라든가 국은 항상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치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시중에 있는 치킨이 아니고 소스 자체를 개발해 가지고 했던 치킨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맛은 여기서만 드실 수가 있죠. 대나무 숯이라는 그 자체 재료가 아무래도 그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집에서 차이가 좀 많아요. 고기가 좀 부드럽죠, 훨씬. 후식은 이제 뭐 냉면하고요, 라면, 떡국, 이제 누룽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또 부모님하고 왔던 애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많이 와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냐 그러면서 좋은 얘기들 많이 반갑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희들 목표고. 예. 다양한 작가들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 우리 동네 작은 규모의 갤러리에서 펼쳐지는 예술의 만남. 편하게 소통하고 부담 없이 들러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입니다.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도심 속 작은 공간, 이곳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저희 갤러리는 강릉 교동 택지의 한 길가에 위치한 아주 작은 갤러리이기는 하지만 지나가는 분들이나 또는 갤러리가 멀리 있어서 가기 불편한 점이 많이 해소가 된 갤러리고요. 그리고 보통 갤러리들이 이제 카페나 다른 것을 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갤러리는 그림을 감상하고 또는 구입하기 위한 순수한 갤러리입니다. 알록달록 호기심을 자극하는 색감과 재기발랄 위트 넘치는 작품들. 여러 작가들의 그림이 모여 있는 걸까요? 어떤 작품들을 전시하고 계신 거죠? 제가 평소 존경하는 강릉 선생님의 작품을 전시로 강릉 시민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멀리 제주도에 가서 작품을 싣고 강릉에 와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특별한 관계길래 저 멀리 제주도까지 가서 작품들을 가져온 걸까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에 이제 강의를 나와 주셨고 다른 교수님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하셨어요. 남이섬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게 만든 장본인이자 작가로도 활발히 활동하는 강우연 작가. 변화와 도전을 중요시하는 강우연 작가의 강릉전시는 스승과 제자라는 오랜 인연 덕분이었죠. 30여 년 스승을 지켜봐온 홍영희 대표. 이제야 조금 그의 작품을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네, 여기 있는 작품들은 강우연 선생님께서 남이섬에 계셨던 2008년도부터 제주도에 내려가셔서 2021년까지 제작한 작품 한 20여 점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남이섬에서는 선생님이 너무 바쁘셔서 뭔가 큰 일이 닥쳐오는 걸 스스로 감내하고 그 두려움을 그림으로 이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마음이 드러난 그림들 네 작품이 지금 전시되고 있고요. 제주도에 내려가셔서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셔서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래서 뭐 알루미늄 도시락에 그린 그림도 있고 그 먹으로 그리셔서 또 본인의 생각을 일기처럼 이렇게 작품에 함께 써서 나온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그 숨은 뜻을 하나하나 수수께끼처럼 찾으면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그림들이에요. 작가의 작품 속에 깃든 창조와 상상의 세계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간. 미술관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미술관을 친근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저는 사실 미술이 단순히 표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작가의 마음과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큰 세상을 보는 어떤 소통 창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동택지 길거리에 갤러리를 연 이유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소통할 수 있는 그림을 걸고자 했고 앞으로도 아주 어렵고 그런 미술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뭔가 느낌이 올 수 있는 좀 친근한 미술, 그림에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갤러리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도심 속 친근한 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강릉 남항진에 위치한 갤러리. 외양간을 고쳐 만든 자그마한 이곳 갤러리는 지난 2019년 처음 문을 열고 5년째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전시를 50여 차례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작가들과의 만남을 위해 5년 만에 처음 마련된 아트페어. 원래 아트페어는 이제 다양한 갤러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미술품을 정보를 교환하고 판매하는 게 이제 목적인 그런 행사예요. 근데 한 해 갤러리가 여러 명의 작가님을 모시고 한다는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계시는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부터 많은 분들이 계신 덕분에 이렇게 좀 전시를 열게 됐습니다. 그림을 선물하고 선물 받을 때의 기분을 너무나 잘 알기에 기쁘고 행복한 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아트페어를 열게 됐다는데요. 멋진 작품을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가길 기다리고 있다네요. 평창 대관령에서 사진 촬영을 한다는 심대섭 사진가의 작품입니다. 대관령의 아름다운 풍광에 반해 서울살이를 접고 삶의 터전을 옮긴 지 벌써 14년째라는데요. 그의 사진 속엔 그가 느낀 감정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경마장에서 0. 몇 초의 그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떤 승부를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그런 말들이 은퇴를 해서 또 다른 제2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제가 촬영하게 됐는데요. 은퇴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경주마들은 쓸모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폐기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풍경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승마 교육을 위해서 전환 순치가 돼서 이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 사람들에게 건네고픈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들도 지금 각자의 어떤 인생을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만약에 거기서 어떤 벽에 부딪히거나 어떤 큰 시련을 겪었을 때에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낙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녹여낸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작가는 설마 이 꼬마 작가인가요? 바로 전종선 매듭공예 작가입니다. 전통의 가치를 현대의 쓰임에 맞게 손으로 읽는 작업을 하는 작가의 작품 앞에서 발길이 멈춰 세워지죠. 동양 매듭이라고 총칭해서도 부르는데 중국 매듭이랑 일본 매듭하고 또 다른 우리나라만의 굉장히 차분한 이런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듭을 맺으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연히 이제 주변이 좀 조용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나 자신을 스스로 조금 되돌아보고 이렇게 보듬는 시간도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저는 좀 매력인 것 같아요. 실과 끈을 메어 가닥을 엮고 모아 만드는 매듭공예. 매듭을 통해 삶의 균형과 조화를 배울 수 있죠. 만드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평소보다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평소보다 열심히 만드셨나요? 아, 네. 제가 전시회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찐양의 하루가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서 새롭게 만든 거고. 모찐양은 고양이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딸의 별명인데요. 고양이가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 모찐양의 하루입니다. 긴 시간 작품을 만들며 딸에 대한 애정도 더욱 깊어졌다네요. 그리고 아트페어를 위해 탄생한 또 다른 작품. 이거 강릉의 봄은 강릉에서 살면서 제가 보고 느꼈던 좋았었던 풍경들, 예를 들면 경포대나 경포호수, 그리고 선교장, 매듭과 일러스트를 같이 그려서 조합을 했더니 조금 더 다양한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작업들이 재미있어서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여러 작가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하고 원하면 구입까지 가능한 시간, 아트페어. 대도시 화려한 아트페어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된다면 시민들에게 미술은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작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응원해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 주는 위로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좀 같이 느낄 수 있고 예술과 좀 교감하는 그런 장소로 좀 많이 많이 좀 사랑을 더 이제 받고 싶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가까이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주변을 산책하듯 카페에 놀러가듯 부담 없이 들르고 편하게 구경하며 예술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친근해질 때까지 작지만 소중한 공간 미술관에서 일상의 소소함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우리 집 옆 미술관으로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순창군 보건의료원장 조석범입니다. 매일 아침 5시 반부터 7시까지 이곳에서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이곳에 공중보건의사로 3년간 근무를 했었고 경기도 시흥에서 25년간 소아청소년과 개업을 하고 2022년 10월 13일 날 이곳 순창 보건의료원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거의 한 10년 이상 새벽에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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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자, 화이팅. 가장 불편한 건 새끼 식사하고 빨래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온 지 1년 4개월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잘 사 먹고 빨래도 이틀에 한 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26년 전에 순창에 3년 살면서 순창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적극 찬성했고요. 아이들도 이제 거의 다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석범이, 잘 주무셨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이미자 씨의 섬마을 선생님 연주해 드릴게요. 치매가 오셔서 아무래도 표정은 전만 못하신데 전에 좋아하셨던 곡을 연주해 드리면 그래도 그 없는 표정 속에서 약간의 표정이 살아나시는 것 같아요. 엄마 박수. 엄마 빠이빠이. 내일 또 전화해서 연주해 드릴게요. 막내로 커서 아무래도 어머니 생각하면 항상 울컥울컥하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어깨 통증은 어땠어요? 통증은 좀 덜했어요. 신창보건의료원은 보건소의 기능과 병원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보건소장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서 또 소아과 전문으로서 의료의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모든 사항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이곳을 떠나면서 정말 순창에 있으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제가 이곳을 떠나게 되면 언젠간 꼭 제가 능력을 갖춰서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의료 취약 지역의 순창을 위해서 진료하고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순창에서 많은 분들과 더 좋은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접종하면 오늘 하루는 목욕하지 말고 이제 드물지만 열이 날 수도 있어요. 다음 접종은 2개월 때 맞는 거 그때 이제 오시면 되겠어요. 좋은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내적으로 마음의 안정이 되고요.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도 원장님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잘하신다고. 이제 시에서 군으로 이사를 오다 보니까 사실 애들 아프거나 응급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병원을 사실 걱정을 했었거든요. 엄마들이 이제 소아청소년과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전문의가 있다 보면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계시니까 이제 애들에 대한 상담하는 부분은 더 편한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세요. 원장인 저 한 명하고 나머지 24분이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4월에 3년간 근무하셨던 내과 공보인 선생님께서 퇴직을 하신 후에 아직도 그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5차례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응모가 없었고 이 물 좋고 환경 좋고 인심 좋은 순창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내과 선생님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또 농한계 이제 여러 번 나갈 거거든요. 네. 그때 한번 같이 나가시죠. 네. 우리 140여 명의 직원들이 먼저 좀 편안하게끔 우리 의료원에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을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편안함이 국민에게 그대로 다 반영이 될 거고요. 어머님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의료원 원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건강교육을 시켜드릴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 환자를 치료하는데 여러 약이 쓰이지만 공통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운동이에요. 운동. 전국에 고령인 지역이 많이 있지만 저희 순창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35%가 넘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이런 분들이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다면 혈관이 튼튼해져야 된다. 정말 우리 어르신들의 혈관을 조금이라도 좀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당뇨도 조금 높아도 어떻게? 혈압도 조금 높아도? 운동이에요. 한국 노래를 하고 제가 끝날 때는 항상 노래를 합니다. 악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것은 이제 1998년도 순창을 떠나서 경기도에 병원 개업을 하면서부터 악기를 다루기 시작했고요. 처음에 플룻을 한 10년 정도 했고 그 후부터 이제 악기를 한두 가지씩 배우면서 요양원이나 경로당, 복지관, 그다음에 어린이 그 특수아동시설에서 한 7개에서 10가지 정도 악기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잘 주셔서 재밌었어요. 한 3년 더 젊어진 것 같고 원장님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의사답지 않은 의사가 의사라고 생각해요. 편하게 믿고 의료원을 찾을 수 있는 정말 편한 의사.
그게 제가 바라고자 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여기 염식점은 작년 여름 정도에 처음 왔었고요. 그 후로 몇 차례 와서 쭉 먹으면서 참 야채와 고기가 조화롭게 돼 있다. 그래서 힘들었을 때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를 주는 음식이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먹습니다. 순창 불고기가 전라북도 향토 음식이 됐죠. 양념이 잘 절여져 있잖아요. 그 절인 맛에 이 야채를 곁들이는 것이 가장 큰 네, 풍미 같아요. 순창에서 태어난 저보다 순창 사람들, 우리 순창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진료에 있어서도, 악기 연주에 있어서도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저도 좀 닮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분? 위로입니다, 위로. 제 히포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물로도 고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지쳐있을 때 나를 좀 힘을 북돋아주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위로가 되는 음식이 소울푸드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또 이렇게 좋은 분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좀 걱정되는 건 이제 내일부터 다시 혼자 또 먹어야 되니까 좀 답답하지만. 지금 순창 관내에는 5대암 검진을 한 곳에서 한 시간대에 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5대암 검진을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의료원에서 실시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역의 청년과 그들의 에피소드를 들어보는 지역에 사는 이유 프로젝트. 오늘은 경북 상주에 살고 있는 청년 농부들을 만나러 가보시죠.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간 곳은 300의 고장이자 자전거 타며 캠핑하기 좋은 곳 상주입니다. 농부들이 있다는 소식에 방문한 곳인데 어째 농촌 총각보다 도시 직장인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먼저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상주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는 29살 이동우입니다. 경북 상주에서 한우 농사 짓고 있는 28살 김현수입니다. 저희 농업회사 법인에서는 지역 농촌에서 사라지고 있는 자원들을 업사이클링하여 마을 주민들과 융복합 산업의 형태로 농가형 카페 그리고 체험의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이렇게 드론 방제 일도 하고 있고 여름에는 지금 대표님과 같이 체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는 계절 봐도 좀 차이는 있는데요. 겨울철은 아무래도 이제 농한기다 보니까 조통은 이제 전정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후에는 이런 이제 카페 형태들을 지금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사이 그들은 농촌으로 돌아와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곳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사실 이제 왕따나 학교 폭력을 좀 당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제 직업을 찾다가 할아버지 텃밭 농사를 도와드리면서 아 이거는 망하더라도 자급자족할 수 있고 그리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구나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루베리 농장은 규모는 3,000평 정도가 되고요. 약 이제 50
가지의 블루베리 품종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전정 작업이나 아니면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조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통 다른 시기에는 잡초 관리나 이제 관수 같은 물주기를 하면서 보내고 있고, 가장 바쁜 여름에는 이제 블루베리를 수확하는 6, 7월 달에 이제 들어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확한 이제 블루베리를 법인에서 체험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아픈 기억을 새로운 지표로 바꾸며 성장한 사람이 있다면 여기 이 농부는 가족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농촌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원래 저희 집이 가축을 먹이던 집인데요. 할아버지의 꿈이 아빠한테 가고 아빠의 꿈이 저에게도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소를 먹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규모는 지금 70두 정도 비육을 하고 있고요. 비육 중에서도 지금 암소 비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장에서 6개월 된 송아지를 사와서요. 그리고 30개월에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달 되면은 이제 모내기를 하고, 이제 4월달 지나면은 이동료 대표님과 함께 체험농장도 운영하고요. 그리고 운영도 하고, 그리고 드론으로 약 방제도 돕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겨울에는 볏짚 작업까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만나게 된 거는 2018년도 때 그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4H라고 하는 청년농업인 단체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을 봤었을 때 워낙에 또 체격도 있고 해가지고 저보다 사실은 좀 선배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신문을 쌓으면서 알고 보니까 또 대학교 선후배 관계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왕래도 하고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 이야기도 맞고 해서 지금 같이 하게 됐습니다. 처음 2018년도에 5명으로 시작을 했었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부는 이제 조금 각자의 본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3명에서 이제 운영을 해오게 된 거죠. 나머지 한 친구는 서울에서 지금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본업이 있고 약간 이제 멀리서 온라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여전히 이곳을 통해 인연을 이어가는 청년들. 농촌과 지역에 대한 관심이 그들을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은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우선 저희 법인에서 이제 생산하는 작물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에서 생산하는 작물들을 연계해서 다양한 품종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는 이제 수확 체험, 케이크라든지 이제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체험, 그 다음에 나무를 직접 심어보는 가드닝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케이크와 아이스크림 만들기는 사람들에게 단연 인기. 계절별로 다양한 과일을 공수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고 합니다. 우선 뭐 같이 케이크 만들어 보고 애기도 이제 워낙 딸기를 좋아하는데 딸기 케이크라서 이제 애기가 많이 좋아해서 뭐 애기가 좋아하면 저희 다 좋죠. 달달하면서 맛있었어요. 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정말 유익하고 즐겁고 활기찬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만들기 체험만큼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은 동물 농장. 그런데 일반적인 동물 농장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네요. 저희 동물 치유 공간 같은 경우에는 말, 유산양, 양, 토끼 친구들이 있고요. 동물 친구들이랑은 이제 먹이를 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감을 나눌 수가 있고요.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은 야외 이제 1000평 정도 되는 이제 목장에서 조금 더 이제 자연 친화적으로 교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조금 이제 사연이 있는 친구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말에 대한 친구를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상주에는 그 상주 국제 승마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너무 노쇠하거나 아니면 무릎 부상을 당한 친구들은 이제 미활용 승마라고 하여 이제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도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약간 요양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제 체험 활동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자 농사에 하랴, 때마다 체험 프로그램 준비하랴, 매 순간순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신경을 많이 쓴 건 바로 인테리어인데요.
공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산맥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의 테마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상주다움을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뒤쪽에는 이제 버려지는 감나무를 활용하였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제 벼와 쌀을 활용하였고, 앞쪽에 있는 카운터에는 누에인 명주를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천장에 달린 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 주민분들 15분이랑 열흘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들만의 무대가 아닌 지역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곳. 그들이 농촌에서 살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 학창시절 때 왕따나 학교폭력을 이제 겪었던 경험을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치유농장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상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자 다양한 이유로 농촌에 자리를 잡은 청년들. 여전히 농촌에는 배울 게 많다고 말하는데요. 그들이 이곳에서 느낀 긍정의 힘을 앞으로도 즐겁게 나누길 기대해보겠습니다.